지난 토요일이었던 27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사랑한다 대한민국 2006 아이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콘서트에 출연한 가수들과 음반 제작자들은 일부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동통신사들과의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원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25일 이동통신 3사와의 비공개 협상 결렬 후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음반 제작자들은 27일 아이콘서트 중간에 기자회견을 열어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음반 제작자, 연재협 관계자들뿐 아니라 콘서트 무대에 오른 SG워너비, 에픽하이, SS501 등 가수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장혜진, 먼데이 키즈 등의 소속사인 캔 엔터테인먼트 강승호 대표는 현재 음악업계의 행동은 담합행위가 아니라 생존권을 찾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이통삼사가 다시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날 좋은 결과가 안 생기면 저희는 6월 7일 날짜로부터 GM의 김광수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음원서부터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음원이 아마 이통삼사가 갖고 있는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SG워너비 시아의 소속사인 GM엔터테인먼트 김광수 대표는 이통사는 음악업계의 동반자지만 불합리한 수익 분배로 더 이상 음반 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통사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모바일 음원 수익률 배분 문제에 대한 음반 제작자들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갈등은 오는 30일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